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라이트 10mm를 이용해서 원핸드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밑바닥을 사각형으로 떠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고요. 손잡이는 반대로 자연스럽게 좁아지면서 앞뒤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독특한 형태로 색감 있는 실로 만들어도 예쁘지만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 같이 이렇게 톤다운된 컬러로 만들어도 포인트백으로 충분히 너무 예쁜 가방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색상 말고도 모든 컬러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가방이에요. 만들어서 들어보니까 캐주얼 의상에도 잘 어울리고 포멀한 룩에도 심지어 여성스러운 의상에도 잘 어울려서 어떤 의상에도 매치하기 편하고 안쪽 공간도 넓어서 수납력도 정말 좋고 활용도 좋은 가방이더라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가로 부분 한번 재볼게요. 가장 좁은, 아래쪽 좁은 면이 한 18cm 정도? 가장 넓은 면이 28cm 정도 되네요. 가방 높이는 바닥면을 제외하고 18cm 정도 되는 가방이에요.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실은 선라이트 10mm 앞에 보여드린 컬러가 프렌치 블루 컬러였고요. 지금 사용할 컬러는 마젠타 컬러예요. 실 사용량은 550g에서 600g 정도 사용되었고요. 바늘은 10mm 바늘, 그리고 쪽가위, 돗바늘, 마커링 함께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시작 코 만들어주세요. 시작코가 만들어졌으면 사슬 5코 떠줄게요. 사슬코 5코 떠주셨으면 양쪽 첫 코와 다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3코씩을 떠줄 거고요. 중앙 3코에는 양쪽으로 짧은뜨기 1코씩 이렇게 떠줘서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네. 사슬 5코 뜬 상태에서 사슬 1코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3코를 떠줄 거예요. 우선 1코. 짧은뜨기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자리에 넣고 두 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넣고 또세 코. 사각형 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세코 중에 있다가 첫 번째 코와 이세 번째 코에 코를 늘려줄 거거든요. 근데 혹시 코 보기 어려운 초보자분들은 이때 첫 번째 코와 세 번째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하고 나중에 늘려줄 부분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좀더 코를 찾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코와 세 번째 코 사슬 머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중앙 세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씩 해줄게요. 다음 코에 넣고 짧은뜨기 한 코. 또 다음 코한 코. 또 다음 코에 한 코. 네, 여기 끝 코에도 짧은뜨기 세 코를 해줄 거예요. 이세 코도 마찬가지로 첫 코와 동일하게 첫 번째 코와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우선은, 네, 여기 끝 코에 짧은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놓고, 둘, 또 같은 자리에 놓고, 셋. 세 코를 해줬고요. 지금 떠준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
이세코 늘려준 첫 번째, 여기 세코중첫 번째 코에도 중앙 코를 제외하고 양쪽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중앙 세 코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같이 잡고 떠줄게요. 꼬리실 같이 잡고,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또한 코, 또 다음 코에도 한 코. 해서 총 12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 우선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첫 번째 코에 마커링은 빼줄게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마커링 뺀이첫 번째 코에 세 코를 떠서 코를 늘려주기로 했잖아요. 기둥 코한코 올려주고 지금 빼뜨기 한그 자리에 짧은뜨기 세 코를 또 떠줄 거예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또 같은 자리에 넣고 짧은뜨기 둘, 또 같은 자리에 넣고 짧은뜨기 셋. 이렇게 짧은뜨기 세 코를 떠줬어요. 이제 이따가는 이세코 중에 중앙 코에 그 코를 늘려줄 거거든요. 이 지금 짧은뜨기 세코한코 중에 중앙 코에 두 번째 코죠. 중앙 코에 마커링으로 또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한코 나온 부분은 짧은뜨기 한코 그냥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표시해준 부분 나왔죠. 표시해준 마커링 빼주시고, 이 표시해준 부분은 짧은뜨기 세 코를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넣고 두 코, 또 같은 자리에 넣고 세 코. 세코 중에 중앙 코에 또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중앙 코 여기 세 코, 아까 떠준 중앙 세 코에는 동일하게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표시해준 부분이 나왔어요. 표시해준 부분에는 짧은뜨기 세코 해서 코를 늘려주고요. 마커링 빼주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세 코를 떠줄게요. 지금 떠준 세코 중에 두 번째 코, 중앙 코에 마커링 또 표시해 주고요. 여기 짧은뜨기 다음 코에 한 코, 또 표시해 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세 코를 해 줄게요.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셋, 세코 해주고 중앙 코에 또 표시. 그리고 나머지 세코 짧은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빼뜨기 한 코고 위에는 기둥 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이 부분이 여기가 기둥 코예요. 첫 코, 여기 꺾이는 이 코가 첫 코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혹시 첫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코 때도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첫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고요. 다시 기둥 코 올리고, 지금 빼뜨기 한첫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다시 떠줄게요. 첫 번째 코, 한 코, 떠줬어요. 첫
초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초코에 이렇게 표시 또 마커링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표시해준 부분이 나왔어요. 표시해준 부분에는 마커링 빼고 짧은뜨기 3코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세코중 중앙 코에 또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해준 부분 나오기 전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한 코, 다음 코도 또한 코, 또 다음 코도 한 코. 표시해준 코 나오면 마커링 빼고 한 코에 세코 떠주세요. 세코 중에 중앙 코에 또 마커링 표시해주고요. 네, 표시해준 부분 전까지는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해줄게요. 다시 표시해준 부분 마커링 빼고 짧은뜨기 3코 해주세요. 3코 중 중앙 코에 또 마커링 표시해주시고요. 여기도 세코중 중앙 코에 표시. 나머지 빼뜨기한 전까지 네코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해줄게요. 하나, 다음 코에도 또 하나, 다음 코도 하나, 마지막 코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첫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해서 바닥면은 3단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3단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제 가방 부분을 떠줄 건데요. 옆면 부분을 떠줄 건데 우선 가방 옆면 부분을 뜰 때는 가방 부분을 뜰 때는 변형 짧은뜨기로 해줄 거예요. 표시를 해준 거는 이따가 이쪽 변형 짧은뜨기를 하다가 3단 뜨고 이 부분에서 다시 코를 늘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마커링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준 거고요. 표시해준 코를 떠줄 때는 마커링을 그 코로 옮겨주시면 돼요. 뜨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변형 짧은뜨기는 이제 꼬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실을 끌어올 거예요. 여기 기둥코도 실 뒤로 가서 그대로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둥코 올린 상태에서 지금 빼뜨기한 코에 짧은뜨기를 바로 한코 해줄 거예요. 첫 번째 단은 이제 28코죠. 네, 이제 첫 번째 단 28코 그대로 변형 짧은뜨기로 그대로 떠줄게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위로 바늘을 가져가서 그대로 끌어와 주세요. 가지고 온 상태에서 실 뒤로 가서 실 끌어오기. 이렇게 첫 코, 한 코를 떠줬어요. 다시 두 번째 코도 바늘 넣고 실 위로 그대로 바늘 위에 놓고 그대로 끌어와 주세요. 다시 실 뒤로 가서 그대로 끌어오기.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로 해줄 거고요. 지금 표시해준 부분은 마커링 빼주시고, 이코뜬 다음에 그코 사슬 머리에 다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바늘 넣고, 그대로 끌어오고, 그대로 끌어오고. 지금 표시해준 부분 마커링 사슬 머리에 다시 꽂아줄게요.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로 계속 한 코에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한코 해주고 다시 마커링 표시해 줄게요. 표시해준 부분은 마커링 빼고 한코 뜨고 다시 표시. 네, 이렇게 첫단 변형 짧은뜨기로 28코 그대로 네, 해줬고요. 여기 첫 코에 다시 빼뜨기 해서 첫단 마무리 해줄게요. 빼뜨기도 실 그대로 끌어와 주시면 돼요. 꼬지 않고 첫 코에 지금 바늘 넣고 실을 그대로 실 위로 바늘을 가져가서 그대로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 실에 있는 실 모두 빼주시고, 기둥코도 실 뒤로 가져가서 그대로 끌어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 28코 그대로 두 단을 더 떠줄 거예요. 지금 첫단 떴으니까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총세 단을 28코 그대로 떠줄 건데요. 그대로 변형 짧은뜨기 해볼게요. 지금 빼뜨기 해준 그 코에 첫 코를 떠줬고요. 두 번째 코, 또세 번째 코 떠줄 때도 이 표시된 부분이 나오면 빼고 짧은뜨기 해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계속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세 단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떠줄게요. 총 3단을 28코 그대로 변형 짧은뜨기 해줬고요. 이제 네 번째 단에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여기 지금 표시해준 부분 계속 표시해가면서 3단 떠줬는데 이 부분에 지금 두 코씩 떠줘서 총네 코를 늘려줄 거고요. 28코에서 32코로 만들어줄 거예요. 네 코를 총 늘려줘서 32코를 만들어줄게요. 우선 지금 빼뜨기까지 한 상태고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빼뜨기 한 자리에 첫코 해줄게요. 계속 변형 짧은뜨기로 갈 거예요. 한 코, 두 코. 지금 표시해준 부분 나왔거든요. 표시해준 마커링 빼주시고 이 자리에 변형 짧은뜨기 두 코를 떠줄게요.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줬고요. 이두코 중에 지금 마지막에 뜬 코에 두 번째 코에 지금 표시를 다시 해줬어요.
그리고 중앙 지금 다섯 코, 여기 다음 표시해 준 데까지 다섯 코는 한 코에 한 코씩 변형 짧은뜨기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네, 중앙 다섯 코에 변형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해줬고요. 다음 표시해준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이 다섯 코가 되게 이제 중요한데 계속 이제 늘려줄 때 중앙, 이 옆면의 다섯 코는 그대로 유지한 채 앞면과 뒷면에서만 늘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해줄 때이 다섯 코는 계속 남겨놓고 양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표시해놓은 부분이 나왔어요. 이 마커링을 빼주시고 지금 두 코를 떠줄게요. 변형 짧은뜨기로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주세요. 두 코를 같은 자리에 떠줬고요.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줄 건데 두코 중에 처음 튼 코에 표시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다섯 코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 두코 떠준 부분 중에 다섯 코를 제외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다섯 코하고 두코중앞 코에다가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표시해준 부분까지 한 코에 한 코씩 짧은, 변형 짧은뜨기로 해줄게요. 지금 7코 변형 짧은뜨기 해줬고요. 다시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이 자리에 총 3코, 아, 2코를 떠줄게요. 같은 자리에 변형 짧은뜨기로 2코를 떠주세요. 2코 떠주고 2코 중에 지금 마지막에 뜬 코, 두 번째 코에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옆면 부분 나왔으니까 옆면은 한 코에 한 코씩 다섯 코 갈게요. 옆면 다섯 코다 떠줬고요. 다시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두 코를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줬고요. 중앙 다섯 코 유지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두코중첫 번째 코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빼뜨기 한 전까지 다섯 코 짧은뜨기 해주세요. 변형 짧은뜨기로 계속. 이제 빼뜨기 한 자리 나왔고요. 빼뜨기 한 자리는 떠주시면 안 되고, 바로 첫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에서 네 번째 단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네 번째 단에서 네코 늘려서 네, 32코 만들어줬고요. 32코 그대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총두 단을 그대로 떠줄 거예요. 기둥코 올리고 빼뜨기 한 자리에 한 코. 계속 코늘림 없이 32코 그대로 두 단을 더 떠주세요.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한코 뜨고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표시 다시 해주세요. 다음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표시. 계속 이 옆면 다섯 코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세 단에 한 번씩 늘려줄 거거든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그냥 자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 표시를 다시 계속 안 해주셔도 돼요. 마커링은 다음 늘려주는 부분을 이제 좀더 쉽게 알기 위해서 지금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표시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네, 32코 그대로 두단 떠볼게요. 네, 다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단, 32코 그대로 변형 짧은뜨기 해줬고요. 이제 일곱 번째 단에서 네코더 늘려서 36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올리고 지금 여기 표시해준 부분에서 두 코씩 떠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빼뜨기한 첫 코에 한코 떠주시고요. 계속해서 변형 짧은뜨기예요.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그 자리에 두 코를 떠주세요. 코 떠주고 지금 뜬 마지막 코에 두 번째 코 늘려준 코 중에 두 번째 코에 마커링 다시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음 표시해준 부분까지 여기 옆면 다섯 코 떠주시고요. 네, 다시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두코 떠주세요. 지금 이 다섯 코 유지해야 되니까 이 늘려주는 부분 한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주신 다음에 늘려준 지금 두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다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 늘려줄 때는 두코중두 번째 코에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 해줄 때는 두코중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중앙 다섯 코가 계속 유지되게끔. 그리고 다음 표시해준 부분까지 한 코에 한 코씩 변형 짧은뜨기 해줄게요. 다시 표시해준 부분 나왔으면 마커링 빼고 한 코에 두코 떠줄게요. 같은 자리에 한 코, 다시 같은 자리에 두 코. 두코 중에 두 번째 코에 마커링 또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 표시한 부분까지 옆면 다섯 코. 하나, 다섯 코 뜨고 표시된 부분 나오면 다시 두코 떠서 늘려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두. 이번에는 두코 중에 첫 번째 코에. 지금 늘려준 두코 중에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서 중앙 옆면 다섯 코를 유지시켜 주시고요. 나머지 빼뜨기한 전까지, 빼뜨기한 코 전까지 한 코에 한 코씩 또 떠주시면 돼요. 네, 지금 빼뜨기한 전 코까지 지금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고요. 이제 첫 코에 빼뜨기해서 일곱 번째 단 마무리 할게요.
뜨기에서 일곱 번째 단 마무리했고, 기둥코 뜨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단은 36코 그대로, 변형 짧은 뜨기로 그대로, 36코 그대로 두단 떠줄 거거든요. 여덟, 아홉 번째 단. 36코 변형 짧은 뜨기로 그대로 떠줄게요. 여기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한코 뜨고 다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아홉 번째 단까지 지금 36코로 다 떠줬고요. 이제 열 번째 단에서 또 옆면 5코 유지해주면서 4코 늘려서 40코를 만들 거예요. 기둥코 올리고, 선 표시해준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한 코에 한 코씩 해주면 되죠. 지금 빼뜨기 한 자리 첫 코에 다시 바늘 넣고 한코 떠주고요. 다음 코도 한 코, 또한 코, 또한 코. 여기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두 코를 떠줄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 늘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표시를 해줄 건데요. 지금 그두코 늘려준 부분 말고 안 늘려준 부분, 늘려준 두코 말고 그전 코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마지막 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 이제 두코 전에, 늘려주기 전 코에 지금 표시를 해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손잡이가 있다가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표시를 미리 해둘게요. 코 보실 수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표시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한 코에 한 코씩 떠주고요.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다시 마커링 빼고 두 코를 떠주세요. 이번에는 표시를 해줄 때 다음 코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다음 코, 한코 뜨고, 지금 늘려준 부분 말고 다음 코에 한 코를 뜨고 거기에 표시를 해줄게요. 다시 한 코에 한 코씩. 다시 표시해준 부분이 나왔거든요. 여기 마커링 빼고, 지금 이제 마커링 빼고 두코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늘려주기 전에 방금 뜬 코에 마커링 다시 넣어주세요. 지금 뜬 코에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번 코에서 늘려줄게요. 마커링 뺀 자리에서 두 코를 떠주세요. 다시 표시해준 부분까지 또한 코에 한 코씩 떠주시고요. 표시해준 부분 나오면 마커링 빼고 두코 늘려줄게요.
코 늘려주고, 다음 코에 한코 뜨고 표시를 해주세요. 한코 뜨고 그 자리에 표시. 다시 한 코에 한 코씩. 40코를 다 떠줬어요. 10번째 단. 네. 4코 늘려서 40코 떠줬고요. 이번에 표시해준 거는 조금 달랐죠? 손잡이 들어갈 부분을 표시를 해준 거고요. 우선 10번째 단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첫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했으면 기둥코 올리고, 11번째, 12번째 단은 40코 그대로 변형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코늘림 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표시해준 부분 떠줄 때는 같은 자리에 다시 해주면서 두 단을 40코로 떠줄게요. 표시해준 부분은 마커링 빼고, 한코 떠주고, 같은 자리에 다시 표시. 이렇게 11번째 단, 12번째 단총두단 떠주세요. 네, 이렇게 12번째 단까지 다 떠봤고요. 여기 가방은 첫 번째 단에서 첫 번째 단 28코로 시작해가지고 세 단에 한 번씩 네 코씩 늘려줬고, 12단째는 이제 40코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은 다 떠줬고요. 손잡이만 떠주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실은 끊어줄게요. 빼뜨기 한 상태에서 실 끊고 실 모두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빼뜨기 한 코로 첫 코, 둘째 코를 만들어서 코수를 맞춰줄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빼뜨기 한 코가 생기면서 한 코가 더 늘어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넓이 차이가 좀날수 있어서 코수를 40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여기 첫 코에 보시면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한 상태고요. 여기 빼뜨기 코가 여기 있어요. 이 빼뜨기 코로 첫 코를 대신 해줄 거고요. 이 코로 두 번째 코까지 만들면서 코수를 40코로 다 맞춰줄게요. 지금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했고, 첫 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빼뜨기 한 코죠? 빼뜨기 한 코, 코 머리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두 가닥 중앙으로 이 실을 다시 빼주시는 거예요. 꼬리실을 다시 중앙 코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첫 코, 둘 번째 코, 세 번째 코 이렇게 해서 40코로 다 맞춰줬고요.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빼뜨기 한 코로 첫 코와 두 번째 코를 만들어주면서 첫 코와 두 번째 코가 안쪽으로 숨었거든요. 그래서 빼뜨기 한 코까지 다 해서 네, 40코로 맞춰줬어요. 위에서 보면 코가
앞뒤가 동일하게끔 네, 맞춰줬고요. 지금 아까 표시해준 부분이 10번째 단에서는 표시해주는 부분을 바꿨죠. 여기가 이제 손잡이 들어갈 부분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보시면 앞면과 뒷면 동일하게 여기 지금 늘려준 부분, 안쪽으로 늘려준 부분이 여기 코거든요. 그 안쪽으로 늘려주지 않은 11코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11의 코에 표시를 양쪽으로 다 해줬고요. 앞뒤로 보시면 다 11코. 이렇게 표시해주신 분들은 그 자리에 표시 계속 해왔을 거고, 만약에 표시 안 해주고 코볼수 있어서 표시 안 해주신 분들은 여기 지금 늘려준 부분 말고 그전 코. 여기도 늘려준 부분 다음 코 해가지고 앞뒷면으로 11코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 부분 들어가 볼게요. 손잡이 부분은 여기 지금 표시해 준 부분 11코에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이쪽, 지금 앞면 오른쪽 마커링부터 빼줄게요. 지금 표시해 준 자리 기억하시고 마커링 빼주시고요. 그 표시해 줬던 자리 바늘을 넣었어요. 바늘 넣고 실 뒤쪽에서 잡아서 실을 걸어서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손잡이는 변형 짧은뜨기 아니고 그냥 짧은뜨기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 그대로 끌어와 주시면 돼요. 끌어온 상태에서 고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옆 코로 갈게요. 바로 옆코 머리에 다시 바늘 넣어주세요. 그리고 떠줄 때는 뒤에 꼬리실, 남은 꼬리실을 같이 코와 함께 잡고 떠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 코로 바로 넘어갔고요. 다음 코에서 바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표시해준 첫 코에서는 그냥 실만 끌어왔고요.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한 코. 여기서는 변형 짧은뜨기가 아니라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여덟 코, 아홉 코, 총 아홉 코의 짧은뜨기를 해줬고요. 지금 표시해준 한 코가 남았어요. 이 자리에서는 짧은뜨기가 아닌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마지막 코에서는 마커링 빼주시고, 마지막 코에서는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고 기둥코 올리고 현물을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여기 지금 빼뜨기 한코 있죠? 이 코는 그냥 넘어갈게요. 떠주지 않고 빼뜨기 한이 코에는 떠주지 않고 넘어가서 짧은뜨기 한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여덟 코, 여덟 코 떠준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에는 또 빼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기둥코 올리고 다시 편물을 돌릴게요. 또 지금 해준 빼뜨기 코에는 넘어가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한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해줄게요. 보시면 지금 기둥코 떠준 코 빼뜨기 한 코, 그리고 다음 코 짧은뜨기 한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뜨고, 마지막 코에는 또 빼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코에는 빼뜨기. 계속 한 코씩 줄여가고 있죠? 다시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또 빼뜨기 한 코는 떠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짧은뜨기 한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한 코.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지금 여섯 코 떠주고 마지막 코에는 또 빼뜨기를 해줄게요. 또 빼뜨기.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다시 빼뜨기 한 코는 넘어가고 다시 짧은뜨기 한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다섯 코 짧은뜨기 해주고, 마지막 코에는 또 빼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에 빼뜨기. 기둥코 올리고, 또 편물 돌릴게요. 마찬가지로 첫코 빼뜨기. 여기 끝에 빼뜨기 한 코는 넘어가고, 짧은뜨기 한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네코 떠주고 마지막 코에는 또 빼뜨기를 해주세요. 또 빼뜨기 해주고 기둥코 올리고 또 편물 돌릴게요. 마찬가지로 빼뜨기 한 코는 또 넘어가고 짧은뜨기 한 코부터 한 코, 두 코, 세 코, 짧은뜨기 하고, 마지막 코에는 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빼뜨기 한 코는 넘어가고,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세 번째 코에 두코 떠주고 세 번째 코에는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이렇게 해서 총세 코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11코 부분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뜨는 동안 세 코까지 줄였어요. 여기서 이제 세코 줄인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세코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빼뜨기 한 코도 떠줘야 돼요.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릴게요. 아홉 번째 단은 두코 짧은뜨기 해주고 마지막엔 빼뜨기 해줄 건데요. 세코 모두를 떠줄 거예요. 계속 이 빼뜨기 한 끝에 코는 안 뜨고 넘어갔잖아요. 이 빼뜨기 한 코에도 이제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코, 두 코, 그리고 마지막 코에는 빼뜨기.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세코 모두 동일하게 두 코는 짧은뜨기 한 코, 빼뜨기 해준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다음 코에도 한 코, 다음 코에는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뜨고 실은 끊어줄 거예요. 총 10단을 떠줬고요. 보시면 11코에서 시작해서 3코까지.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해서 끝에는 계속 빼뜨기로 해줬고요. 한쪽 손잡이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 손잡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이쪽은 끊어주고 실 빼줄게요. 이쪽은 실 빼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반대쪽도 지금 표시해준 부분에 바늘 넣고 실 그대로 끌어와 주세요. 뒤에서 잡고 그대로 끌어와서 꼬리실은 코와 함께 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표시해준 부분에서는 실을 끌어왔고, 다음 코에서 바로 짧은뜨기를 할게요. 다음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코. 5코, 6코, 7코, 8코, 9코 짧은뜨기 해주고, 마지막 표시해준 부분 마커링 빼주고, 마지막은 빼뜨기 해주세요. 마지막은 빼뜨기.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빼뜨기 한코 넘어가고, 짧은뜨기 해준 코부터 짧은뜨기 8코 해줄게요. 8코 떠주고, 마지막 코에서는 빼뜨기. 다시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빼뜨기 한코 넘어가고, 짧은뜨기 7코 해주세요. 7코 짧은뜨기 해줬으면,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고, 기둥 코 올리고, 또 편물 돌려서, 빼뜨기 한 코는 넘어가고 짧은뜨기 6코 해줄게요. 6코 떠줬으면 마지막에 또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한 코씩 줄여가면서 총 10단, 3단 남을 때까지 떠주시고, 3단 나오면 끝에만 빼뜨기 해주면서 총 10단 떠주시면 되거든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쭉 계속 같이 뜰게요. 네, 마지막, 네, 반대쪽 손잡이도 10단 다 떠줬고요. 마지막 빼뜨기 해준 다음에 사슬 한번 떠서 실 끊어줄 때는 여기 옆에 연결해줄 실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남겨놓고 끊을게요. 쭉 빼주시고, 이제 손잡이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반대쪽 코에 우선 넣어서 한 바퀴. 반대쪽 첫 코에 바늘 넣고 두 번째 코로 나와주고요. 두 번째 코로 넣고 세 번째 코로 반대쪽 나와주고
실 걸렸으면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당기면 바늘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실 걸리지 않게 반대쪽 두 번째 코에서 세 번째 코로 반대쪽도 다시 두 번째 코에서 세 번째 코. 이렇게 연결해 줬으면 실 정리해서 마무리 할게요. 네, 이렇게 실 정리까지 다 해서 원엔드 토트백 완성해 봤고요.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 깔끔하면서도 예쁜 가방이에요. 예쁘게 만들어서 멋있게 들어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